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생애비 오늘 두 번째 챕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만 조금 그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토대를 튼튼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만 한다고 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일단 그 본문부터 먼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말고요. 아니, 예. 이거 말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본문부터 하면서 이거 나중에 나갈 때 하면 좋은데. 본문 안 띄워놨는데 잠깐만. 예. 먼저 말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본문 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 문법이라 하기보다는 구문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문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문 자체를 통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여기 띄어져 있으니까 먼저 이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so that이라는 구문인데요. so하고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그다음에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을 때가 구문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고 that 이렇게 들어가는 구문이 있고 so that이 붙어 있는 구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so as라든지 in order that, in order to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so that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보이시죠? 예, so that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그냥 뒤에 것이 해서 so부터 시작해서 house까지 괄호 쳐시면 so부터 house까지요. so부터 house까지를 가로친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so that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입니다. so that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가봅시다. He saves money. Save는 저축하다예요. 절약하다, 저축하다. 그는 돈을 저축합니다. So that he may buy a house라고 돼 있어요. Buy는 사다가 되겠고, house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집을 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 돈을 저축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해석되시죠? 네. 예. 자, 여기 위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본문을 직접 우리가 그 텍스트 우리 교과서로 쓰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게 하려고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아래 것도 하나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a key. 나는 너에게 키 열쇠죠. 여러분, 키라는 말이 외국어지만 우리말처럼 여러분 알고 계시죠? 키 그래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토익 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과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애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과를 물어봤지 사과가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또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애플이 뭐죠? 그랬더니 사과요. 그랬더니 저는 애플을 이야기했지 애플이 우리말로 뭔가요를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애플 하면 외국 사람들은 사과란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과의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그 물체나 물건이나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그냥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 그러면
열사라고 굳이 번역을 안 해도 여러분들의 언어 체계 속에 들어와 있죠. 키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I'll give you a key. 나는 당신에게 키를 주겠다. 이거 해석 다 되시죠? 예, 줄 것이다. 예. I'll give you a key.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석 다 되실 거예요. I'll give you a key. 나는 당신에게 키를 주겠다. So that you can let yourself in. Let은 make하고 같다 그랬어요. 뭐뭐 하게 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yourself, 당신 자신이고요. in 하면 무슨 뜻이죠? in 하면 안에 안으로 해요. 그럼 네. let in 하면 뭔 뜻일까요? let in.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예, 안으로 제가 들어오게 안 하는 될 것이다. 거죠. 예,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Let yourself in 하면은 너 자신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so that까지 붙여서 해석을 해보시면 so that you can let yourself in. 네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키 하나 줄게. 해석되시나요? 네. 예, so that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runs every day. Run은 달리게 하다죠. 예, 운동하는 거겠네요. She runs every day, 매일매일 매일. runs. 아, 다름질합니다. 그죠? 우리 다름질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왜 달리기를 하는지 뒤에 나옵니다. 목적이요. So that she can stay. 이건 뭔 뜻일까요? Stay. 유지하다. 오, 잘하셨어요. Stay 하면 원래 머무르다죠. 네. 머무르다. 그래서 keep하고 거의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keep의 뜻이에요. 그럼 stay healthy. healthy 하면 뭔 뜻일까요? healthy. 건강, 건강.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health 하면 뭐죠? health? 건강이죠? 근데 건강. healthy 하고서 y가 붙었어요. 그러면 네. 건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강한. stay healthy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되시죠? 예, 유지하다예요, stay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 보통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stay healthy, 이걸 통으로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steady, healthy,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게 한다. 해석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을 때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인식하세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도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로만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대시 떨어져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so 대시 떨어져 있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 so weak that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예요.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에 seen made them so weak that 이거 찾으셨어요? 가만있어 봐. 이 지금 챕터 2입니까? 예, 챕터 지금 이거 보신 게 맞습니다. The first 맞아요? plan to be ruined 맞아요. 여기서 두 번째라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The first plan to be ruined 아래 네, 다섯 번째. 펴셨어요? 네. 예. 자, 거기서 so weak tha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so weak that. 보이셔야 되는데 so weak that. 자, 안 보이시면 그냥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weak가 뭔 뜻일까요? weak. 여기 so weak 돼. 예, so weak 돼. 약하다. 약한,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형용사입니다. 약한이에요. 그러면 so weak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very weak예요. very weak. very weak니까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매우 연약한. 되시죠, 해서? 매우 연약한. 그 다음에 that이 붙은 거예요. 그때 that은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자, so 형용사 that 이렇게 들어가면요. so는 매우고요. 뒤에 나오는 that은 그래서로 번역하십니다. 결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so 형용사나 부사 that 하면은요. 매우 뭐뭐하다
that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예, 그러면 자, 위에 처음서부터 가겠습니다. 자, 제 목표는요, 하루에 한 챕터, The First Plan to be Ruined, 요거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갈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와셨기 때문에. 자, 계속 가겠습니다. The First Plan, 자, 여기서도 First Plan 하고 발음하셔도 틀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통 뒤에 ST가 들어가면요, T를 발음 안 하는 경우가 걔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The First Plan이라고 읽은 거고요. To be ruined. Ruin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갑니다. Ruin은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Ruin 하면. 그러면 To be ruined를 괄호치셔야죠, 여러분들은. To be ruined가 괄호치시면요. 앞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plan을 어떻게 한다? 수식하는 수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이 주제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망쳐버린 첫 번째 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망쳐진 첫 번째 계획.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The first plan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의 계획일까요? 망쳐버린 계획인데. 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 그 God's love가 이글 전체 주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연과 하나님의 성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소제목만 보고서 무엇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최초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to be ruined 어떻게 된 계획이다? 망쳐버린 계획이죠. 어떤 계획일까요, 여러분들? 예, 아래 쭉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니까 사랑하기 위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것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망쳐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 가셔야 되냐면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슨 이유로 망쳐버렸는지 그첫 번째 계획은 망쳐버렸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요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 두 번째 갑니다. Adam and Eve were created with perfect minds and noble powers. 자, Adam and Eve 주어입니다. 직독해서 갑니다. Adam and Eve 여기서 끊어야죠. 아담과 이브는 were created 수동태 창조 되었다. 그죠? 원은 시제 그러니까 창조 되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were created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with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with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함께.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뭐뭇을 가지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유죠. 뭐뭘 가지고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보통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담과 이브는 창조되었습니다. With perfect minds and noble powers. 뭘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지고입니다. Perfect minds. Perfect minds. 이제 단어만 알면 해석됩니다. 완벽한 마인드. 마인드는 뭐죠? 마음이죠. 예. 완벽한 마음과 완벽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마음과 noble powers. novel은 뭘까요? novel. 예, 고귀한 이란 뜻이에요. 고귀한 power,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예,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요. 완벽한 마음과 고귀한 선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이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그걸 또다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짓게 하셨는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할 정도의 우수한 두뇌죠.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단락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Adam and Eve were created with perfect minds and noble powers.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마음과 고귀한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Their thoughts were pure and their aims were holy. 이거는 주어동사, 주어동사니까 너무 쉬운 구문이죠. Their thought, thought는 뭘까요? Thought. 생각? 예,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 여러분, 단어 공부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F-U-L을 붙여가지고요. Thoughtful 하고 써보세요. T-H-O-U-G-H-T에다가요. F-U-L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You are thoughtful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You are thoughtful. 시작. You are thoughtful. 예. Thought 하는데요. 자, TH 발음을 못하시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죠. 아, 그래서 뭐 스트 뭐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가르쳐주는 거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혀를 입술 사이에 깨무는 겁니다. 약간만. 그래서 뜨하는 뜨만 떼서 혀를 약간 깨문다 그러거든요. 이건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고 언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thought 할 때는 약간 깨무셔야 돼. 쌍디귿 발음인데 약간 깨무는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thought 이렇게 됩니다. 자, thoughtful이라고 써봤고요. 다시 한번 발음해볼까요? thoughtful 선생님, 시작. 선생님, 네. 선생님 화면을 조금 올려주세요. 선생님 입 모양이 안 보여요. 네네. thoughtful이라고 합니다. thoughtful 되나요? 예, thoughtful 하면 사려 깊은, 배려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are thoughtful 하면 오, 당신 정말 생각 사려 깊군요. 배려가 깊으시군요.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칭찬할 때. thoughtful이라고 하면 So their thoughts were pure. Pure.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Read after me.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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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pure는 뭔 뜻일까요? 순수한. 순수한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Pure, 순수한 이런 뜻이죠. 예, 아무것도 때가 안 묻은 상태입니다. Pure, 순수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and 아니고 and 이렇게 발음하라고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습니다. And. Their aim. 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Aim. Aim. 예, aim은 뭐예요? 목표, 목적 이런 뜻입니다. 목표, 목적 여러 단어 있어요. Purpose, goal, 뭐 end.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aim만 열두 공부해 두시면 돼요. Aim 그러면은요 목표, 목적이에요. 와, holy 이건 다 아시죠? Holy 거룩한. 네, 거룩한.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Their thoughts were pure. 그들의 생각은 were pure 어떻다고요? 순수했고 their aims 그들 예 그들의 목표 목적은 were holy 어떻다고요? 거룩했다.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영어는 계속 일관성이라고 했습니다. coherent라 그래요. 일관성이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perfect minds하고 noble power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도 적어놓은 겁니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완벽했다는 뜻이 생각이 순수했고 그들의 목표,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ir thoughts were pure and their aims were holy. 그들의 생각은 순수했고 their aims were holy.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아랫줄입니다. But, 그러나, when they chose, chose는요, choose의 과거형으로 써요. 선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they chose 선택했습니다. 투부정사 언제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미래. 미래. 그래서 to disobey 뭐뭐 하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했던 것이 아니고요. 뭐 앞으로 뭐뭐 하기로 이런 뜻이에요. To disobey, disobey, obey가 순종하다면요. disobey는 뭐예요? disobey. 불순종. 불순종하다. 예. To disobey God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그들이 초즈했을 때 어떻게 쓸 때? 선택했을 때. 예, 동사에다가 when의 뜻을 붙이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Their thoughts were changed. 그들의 생각은 were changed. 어떻게 되었다? 바뀌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자, 해석되실 겁니다. 이제 앞에 부사절 들어간 건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나, but when they chose to disobey God, their thoughts were changed.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their thoughts were changed. 그들의 생각은 change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위에 두 번째 줄에 their thoughts were pure라고 돼 있죠. 그죠? 그들의 생각은 순수했죠. 네. 근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순수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오늘 하나 더 갑니다. 퓨어는 순수한인데 불순한은 영어로 뭐냐면 I am을 붙이시면 돼요. I am. 그래서 impure 한번 써보실까요? impure 다 같이요. impure. 인퓨어. 예, I am을 쓰시면 불순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ir thoughts were changed는 impure의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예, 불순해졌다, 타락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해석 들어갑니다. But when they chose to disobey God, the thoughts were changed.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their thoughts were changed. 그들의 생각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아랫줄 갑니다. Love for self took the place of love for God.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 공부해 두셔야 돼요. Took the place of, 요거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Take the place of의 원래 take의 과거형이 took이잖아요. 그래서 took the place of인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place의 뜻이 뭘까요? 장소. 예, 장소 또는요 어떤 사람의 지위, 위치, 자리입니다. 자리. 예, 그래서 보통 자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면 자, take의 과거형이 took인데요. Take the place of, take the place of.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ake the place of. Take the 그렇죠. place of. 자, 그럼 take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간단한 영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받으세요. 영어로요. Take this. 자, 여러분 해보세요. 누구한테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Take this. 시작. Take this. 예. 그래서 이거는 take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요. 뭐뭇을 차지하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place는 어떤 자리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를, 누구의 자리를 가져가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죠?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말로는요, take the place of를 한 단어로 해석합니다. 수거라고 하죠. 한 단어가 뭐냐면, 뭐뭇을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대신하다란 말이에요. 대신하다. Take the place of 뭐뭇을 대신하다. 여기서 took the place of 하면 뭐뭇을 대신했다, 대체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쓰느냐면요, place 앞에다가 re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replace 한번 해볼까요? Replace. 예, replace가 같은 뜻이에요.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took the place of를요 단단어로 replaced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요 love for self가 하나의 주어입니다. 자, love는 사랑이죠. for self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self에 대한 사랑이에요. self는 뭐예요? 대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ego라고 해서 자기 자아 자신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took the place of, 대체해버렸습니다. 대신해버렸습니다. Love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석되시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누구 사랑,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변질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고 하나님 사랑의 자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아사랑도 우상숭배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선악과 사건까지 가면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갑시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Love for self took the place of love for God.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해드렸죠? Sin 하면 죄입니다, 죄. 종교적인 죄라고 그래요, 보통. Sin, 죄죠. Sin이 made,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만들어버렸습니다. Them, 그들을 so weak, so가 very로 해석하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예, 여기까지 직독해 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죄는 단어만 알면 해석 다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지킬 겁니다. 단어만 알면 해석 되도록. 아시겠죠? 자, 죄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so weak. 그들을 매우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석 다 되시죠, 이제? 예. 됩니다. 죄가 그들을 매우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That,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child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시고요. could로 바꿔주세요. C-O-U-L-D. 잘못된 겁니다. 들어보세요. could입니다. 단어가 오타가 they could not 이렇게 해석하죠. could에 could. could. 예, C-O-U-L-D입니다. C-O-U-L-D, could. 자, 그러면 child가 아니고 they could not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외우셔야 되죠. By themselves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By oneself, by self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원래 홀라,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혼자서 홀로, alone이라 그래요. Alone. All by myself 이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all by myself 완전히 나 혼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y themselves 했으니까 그들 스스로 혼자서는 resist 할 수 없었습니다는 뜻이에요. could not이니까 resist 단어 말하면 되죠. resist의 뜻은 뭘까요? 저항하다. 예. 그래서 they could not by themselves resist. 그들 스스로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에 저항할 수 없었는지 나옵니다. The power of evil. 예, 사악한, 악한 것의 악한 권력, 힘에 예. 악한 힘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예. 예,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해석이 다 되실 겁니다. 이제 소드에 떨어져 있는 거 다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Sin made them so weak that they could not by themselves resist the power of evil. 자, 죄는 그들을 매우 연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악한 힘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해석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요. 보충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충자료요. 예. Please, Abraham Lee. 아까 그건가요? 예. Here the material.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예. 다음 거. 예.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정법 과거, 가정법 완료 해가지고 엄청 배우셨죠? 예. 그런데 가정법이 if 가정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해 보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학원 강사분 중에서 극히 적습니다. 어느 때 what 들어갑니까라고 물어보고 어느 때 should 들어갑니까라고 물어보면요. 아, 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그만큼 강사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려고 그러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하나만. 자, 시제를 아시면 돼요. 시제. 뭘 아시면 된다고요? 시제. 그리고 만일이라는 표현이 가정이란 말은 만일이니까 현재적 사실과 같단 뜻이에요. 다르단 뜻이에요. 다르다. 다르다죠. 내가 부자라면 지금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것을 할 때 if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셔도 돼. 근데 시제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if는요. 접속사입니다. if가 뭐라고요? 접속사. 접속사요. 그럼 가르쳐드렸잖아요. 절입니다. 절. 절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접속사, 주어, 동사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죠. 네. 예, 그래서 접주동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시제만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다 돼요. 예. 자, 문장 구조는 이미 배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법이 통합적으로 여러분 일관성 있게 보이실 겁니다. 자, if부터 시작해서 과거동사는 what 하면 콤마 찍혀 있죠. 네. 이게 부사절이란 뜻이에요. if절이니까. 절이 앞에 콤마 딱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알려드렸죠. 네.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앞에 콤마 그러니까 if 주어 과거동사 were 다음에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콤마.
예, 그 콤마까지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절은요, 앞에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 빼버려도 됩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요, 그냥. 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는. 자, 앞에 if부터 그 과거 동사까지가 if절, 부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if는 만일이죠. 만일인데 동사에다가 만일을 붙여서 해석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가정법이라는 걸 나타낼 때 시제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시제를 공부하는데요.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과거는 동사의 시제를 뭘 쓰셔야 되는 거죠? 하고 과거 동사. 예. 과거 동사. if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가정법 과거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동사만 보시면 돼요, 동사만. 동사 시제만. 그래서 과거 동사가 들어가고 비동사는요. 다른 동사 안 쓰고요. were를 씁니다. were. were. 요것만 씁니다. 비동사는. was 안 쓴다는 얘기죠. 예. 더 깊은 얘기 할수 있지만 요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가요. 동사의 시제만 공부하시면 돼요. 과거 동사나 were가 들어갑니다. 그걸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뒤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주어 다음에 가정법일 때는요. 여러분 오늘도 잠깐 공부를 여러분 하실 때 보셨지만 우드라는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예, 우드라는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간 이유는 시제를 맞춰준 거죠. 과거 동사니까. 네. 그리고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천하불변의 원칙입니다. 조동사 다음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조동사 다음엔 무조건 뭐가 온다고요? 동사원형. 동사 원형이 옵니다. 예,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하고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쉽게 쉽게 가세요. 가정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뭐뭐라면 내가 새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미래적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조건이나 미래의 성격이에요. 내가 뭐뭐라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동사를 씁니다. 얘네들이 항상 가정법에는. 그런데 시제만 맞춰줘야 되니까 아까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 과거형을 썼을 뿐이고 동사는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원형을 쓰는 거고 이렇게 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가정법 과거는요. if에 어떤 동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시제? 과거 동사. 아가동사 예, 그다음 뒤에 조동사도 무슨 형을 써줘야 된다고요? 하고요. 과거형 동사원형. 써줘. 예, 그다음에 동사원형. 예, 조동사 과거형을 쓰시고 동사원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이기 때문에요. 가정법은요, 시제가 한 시제씩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자, 다시 한번요, 설명해 드릴게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원래. 내가 뭐뭐라면 또는. 그죠? 그래서, 자, 요 과거 동사를 쓸 때는요. 거기 밑에다가 써 보실까요, 여러분들? 과거 동사를 쓸 때는 해석은 현재로 해석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현재. 네. 아까 이제 나온 거라서 설명하기 좀 쉽네요. 현재로 해석하세요. 가정법 if에 들어가는 건 과거가 동사가 들어가면 현재로 해석해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요거만 조심하시면 해석은 다 되신다는 거예요. 해석은 자, if에 들어가는 과거 동사는 어떤 시제로 해석하시라고요? 현재로 해석. 현재로 해석.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네, 과거 동사는 현재로 해석한다. if에 들어간 과거는 현재다. 해석은 현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 이제 해석 다 됩니다. If the price were low, we could buy. 자, 여기서도요. 만일 뭐뭐라면 그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If the price were low. 자, if 다음에 주어 동사 당연히 와야 되고요. 접주동이니까. If the price were low. 그러면 이거 were가 들어갔고 if에 들어갔으니까 시제는 과거로 해석할까요? 현재로 해석할까요? 현재로. 현재예요, 현재. 예, 잘하시네요. price의 단어 뜻은 뭐예요? price. 가격. 가격이에요. low는요. low, high의 반대잖아요. low. 낮다. 낮은. 낮다예요. 그러면 if the price were low 하면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가격이 낮은 가격이다.
낮다면이죠.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낮다면. 가격이 낮다면. 그죠? 네. 가격이 좀 낮다면. 네. 해석되시죠? 네. 그러니까 could를 과거형으로 썼지만 그냥 시제만 맞춰주지만 가정법에 들어간 건 현재로 해석하니까 we could buy 통으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살 수 있다. 가격이 낮다면 우리 살 수 있는데 해석하실 수 있죠 이제. 시제만 조심하면 다 돼요. 자 다시 한번요. If the price were low, 가격이 낮다면 we could buy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거 한번. 선생님 여기서 네. 잠깐 좀 질문 하나 줄게. 네. 그 단순 조건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If I have money, I can buy this car. 예. 내가 돈 있으면 이 차 살 수 있어. 네. If I had money, I could buy this car.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이 차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자, 설명 드려봤습니다. 이제 길어질까 봐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조건절에 그러니까 가정 if의 조건절에 현재 시제가 들어가는 건요. 예. 가능성이 50%의 조건이에요. 네가 정직하면 내가 고용하겠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면 고용하겠다, 고용하지 않겠다예요? 고용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if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은 50%예요.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요? 50%예요.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50%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f you are honest, 네가 정직하면 I will employ you. 나는 너를 고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즉, 너 정직하지 않으면 고용 안 해. 또 정직하면 고용해. 이게 50%로 보는 거예요. 조건은. 그런데 과거 동사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돈이 있다면 할 때는요. 희망이고 바람이고 조건이 아니에요. 아, 나 그거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건부로 아, 나 이거 못 사.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희망입니다. 희망. 가능성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게 조건인가요? 그런 바람이고 소망이죠. 예, 그럴 때 if의 과거동사 쓰는 거예요. 되시나요? 지금 한 말? 예. 자, 그 다음 거 한번. want하고 wish하고 비슷하게. 예.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네. 4번으로요. 예. 거기 부분. 맞나요? 안 넘어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예, 요거는요. 과거 완료란 시제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는요. had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시제 설명 드렸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had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건 어느 때 쓰일까요, 우리? 과거부터 가고. 과거. 예.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현재 완료고요. 지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아, 더 과거라고 하는데 더 과거. 대과거. 예, 대과거. 더 과거. 더 이전의 과거. 예, 더 과거입니다. 과거보다 어떻다고요? 더 한 시제 더 과거로 간 거예요. 예.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 7시까지 비가 왔다. 그럼 지금은 안 온다는 뜻이죠? 예. 그럼 어제 아침 어제부터 비가 왔다 하는 부분은 과거보다 더 과거란 뜻이에요. 예. 자, 어쨌든 h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면 요거를 가정법 과거라고요. 시제가 한 시제씩 더 과거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과거. 과거. 예. had PP는요. 과거로 해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컨셉이. 해석하실 때. 예. had PP는 과거로 해석해라. 과거 동사는 현재로 해석해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had PP는 had 과거분사는 과거로 해서 과거동사는 현재로 해서 요것만. 그 과거동사는 그 말이 어렵다. 현재동사 have 플러스 pp는 현재로. 예. 그러니까 had pp라고 할 때는 과거로 해석하시고 had pp는 그 다음에 과거동사가 들어가면 현재로 해석하시고 한 시에씩 더 과거로 갔으니까 한 시에씩 더 현재로 오시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해. 다시 한번 그 예문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해드 PP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해드 PP는
과거로. 과거로. 과거 동사는요? 현재로. 현재로.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됐죠? I had lived in Busan. 그러면 나는 부산에 살았었어. 그러잖아요. 예. 그 if에 들어가면 살았었다면이죠. 그러니까 had people를 써야 되고 거기서. Yeah, if I had 예, 뭐 예를 들어서 if I had lived in been Busan. there, 내가 내가 부산에 거기에 살았었더라면. 살았었다면, 예, 살았었더라면 이렇게 이제 과거로 해석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 과거형을 쓰고 had people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조동사 다음엔 동사 뭐가 온다고 알려드렸어요, 제가. 원형. 원형. 그냥. 그러니까 had를 못 써서 have을 쓴 겁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would had라는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have people를 쓴 겁니다. 그래서 would have pp 이렇게 그냥 would have pp 이게 주로 나오니까 would have pp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의 PP. 예, would have pp. 우리의 PP. 예. 그러면 이게 뭐뭐 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니까. 과거적 미래입니다. 자, 그럼 아래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드리고요. If my manager, 매니저는 매니저라고 하셔도 되죠, 여러분. 관리소장 정도 되나요? 관리자. 나의 관리자가, 만일 나의 관리자가 had been there. 거기에 있다면이에요? 있었다면이에요?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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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ould have signed the agreement. 그 서류 합의서에 사인했었을 텐데.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당시에 과거죠. 과거 사실입니다. 과거에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그래서 희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아, 매니저님 거기에 그때 있었으면 그 합의서에 사인했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예, 사인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아,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시간을 알려주세요. 네, 15분 남았어요,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좀 네. 돌아주세요. 네. 본문으로. 나중에 이제 슈레 페피 이런 거 설명 본문에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예, 그거 나오죠? seen 여기 아래 해석이요. 그 아래 마지막 두 번째의 맨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They were Satan's slaves. 요 문장이죠? 네. 예, They were Satan's slaves. Slave는 뭔 뜻이에요? Slave. 노예. 노예. 그들은 사탄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war라는 시제 쓰니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들은 사탄의 노예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실은 오늘 많이 못 나가도 돼요. 요거 요 문장에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요 문장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자, would have been slaves if God had not given them help. 요 문장 통째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if에 had given이라고 쓴거 보이시나요? 네. if에 had given이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하고 과거 완료. 완료.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하셔야 돼요. 과거로. 이해되셨죠? 예. 해부빈. 예. 네. 그렇게. had pp니까 예. 과거로 해석하십니다. 그러면 if got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help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에요. 않았다면에요. 안 왔다면. 안 않았다면에요. 않았다면. 그러니까 과거적 사실이에요. 주지 않았다면 했으니까 이건 과거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반대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help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they would have been slaves. 그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슬레이브 상태였을 거다. 즉 과거에 무슨 상태였을 거다? 계속해서 동의했을 노예가 거니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그분들을 즉그 사람 인류죠. 애담 앤 이브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여기다 문장을 넣었어요. 네. 이 말은 지금 현재로 오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사탄의 노예이다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노예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노예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린 노예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지. 지금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사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 권세가 그 이기신 것까지는 여러분 아시는데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아까 나왔죠. 디핏 시킨 겁니다. 패배시킨 겁니다. 마귀의 일을.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세이탄스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노예 상태에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사망 노예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3장절에 또 갑니다. 여러분, 시간 알려주세요. 한번더 읽고요. They were Satan's slaves and would have been slaves if God had not given them help.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갑니다. Satan wanted to. 요거 발음을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wanted to 막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자, 한번 발음 공부 요거 오를 확 잡아 보세요. 자, want 다음에 과거형으로 ed가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 요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T 사운드는요, 묵음. 다시 말하면 소리가 아니고요. ED는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받침. 받침이면 아시겠어요? 받침. ED에서 독립적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원 다음에 ED가 받침이니까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T는 발음하지 마시고요. ED는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면, 원티드를 묶으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Want it. 예, want it. 해보세요. Want it. 예, 잘하십니다. Want 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아주 좋고, 그렇게 읽습니다. Want it to에요. Want it to. 예. 예, want it to spoil.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발음을 wanted, wa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Want it to.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냥. Want it to. 예, 다 같이요. Want it to. 잘하셨습니다. Satan wanted to spoil. Spoil은요, ruin처럼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The plan. 아, 제가 알려드린 거 반드시 나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The plan이 계획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에 got had라는 게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got had를 괄호 치면 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got had는 plan을 수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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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the plan got had 이 부분이에요. the plan got had 할때 got had를 괄호 치셔야 돼요. 항상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문장 중에 명사 주동 나오면요. 주동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에요. got had라는 게 the plan을 수식하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을 스포일 망쳐버리기를 사탄 놈들이 원했습니다. 예, 해석하시잖아요. Satan wanted to spoil the plan God had. 사탄은 망치기를 원했습니다. The plan God had.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플랜 계획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다음 when 부사제 뭐뭐할때 동사에다 붙이죠. Okay. when부터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when he created man and women 뭐 언제 그랬느냐? when he created. create란 동사에다가 when을 넣어서 해석하시면 그가 창조할 때 창조했을 때 예.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죠. 자, 하나님의 문장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망쳐버리기를 원했다. 사탄. 그렇죠. 잘하셨어요. Satan wanted to spoil the plan. Got it. When he created men and women, 사탄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을 망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예.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는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자, 그 아래쪽 한 줄만 더할 시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거기까지 합시다. 예. He 자, 또 나오잖아요. Wanted to로 읽으시고 he wanted to fill a with be예요. 아까 with이 뭔가를 가지고라고 해석하시라 그랬고요. fill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fill 가득 채우다예요. fill. 예. 여러분, fill this form 한번 요것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서류할 때이 서류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쓰이시죠? 많이 씁니다. 이 서류 빨리 작성해 주세요 할 때요. fill this form 하면 돼요. 다 같이 해 보세요. fill this form. 예, 이 서류 다 작성해 주세요. fill이 채우다예요. 그래서 요 서류 다 작성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fill this form 하시면 돼요. So he wanted to fill the world. 그는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란 여기서 he는 세탄입니다. 사탄 놈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wish 아까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몸으로 뭐뭐 가지고 예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에요. With trouble and health 뭘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과 데스로 채우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고통과 트러 죽음. 네, 예 고통과 고통과 죽음. 죽음으로 예,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득 채우려고 원했습니다. 되시죠? 예. 그래서 he wanted to fill the world with trouble and death. 그는 예, 고통과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뒤에 여기까지 하나요? 4번 점까지 네. 합시다. 예. Then he would point to all this evil and say that God was to blame.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요. 일단 then 그리고 나서란 뜻이고요. He would라고 또 들어갔죠? 예, 시제가 과거이면서 나타난 겁니다. 과거적 미래죠. Point to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포인트. 가리키나 그냥 핀 가리키다, 예, 지적하다 이런 뜻이고요. 요점이란 뜻도 있어요. 요점. 예, 요점. 예. 그래서 요점만 말해 주시죠 할 때는 get to the point 이러시면 돼요. 요점만 말해 주시죠. get to the point 하면 예, 그냥 요점만 말해 주세요 할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 would point to all this evil. All this evil. Evil은 악이죠. 이 모든 악을 가리키려고 지적하다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지적하다. 그리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God was to blame. 이거 외우셔야 돼. was to blame. 이거 통째로 외우셔도 좋지만 God 같이 넣어볼까요? God was to blame까지 외우세요. He to blame 이렇게 외우거든요. 보통. 누구누구 책임이다 할 때요. You are to blame. 네 책임이야.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와우. Be to blame은. 예. 그래서 God was to blame.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God was to blame. 예, be to blame이 통째로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Be 이거는. to blame. 예, be to blame 뭐뭐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Be to blame. 예. 그럼 God was to blame.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줄이요. because 아래 거요. because는 때문에죠. 예, 동사에다가 해석을 붙이시면 돼요. because he had created. 그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human beings 통째로요. human beings가 뭘까요? 인류를 사람, 인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자, 창조한 게그 책임지는 것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헤드 피피 쓴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가 과거인데, 그 창조가 먼저기 때문에 헤드 피피, 과거보다 더 과거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 있다라고 사탄 놈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책임으로 사탄은 돌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줄 해석 들어가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Then he would point to all this evil and say that God was to blame because he had created human beings. 자, 그리고 나서 사탄은 이 모든 악한 것을 지적하면서 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다 해석되시죠?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부분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 부분이 어려운 이유라는 게 아니고요. 기초, 베이스먼트를 토대를 다듬기 위해서 뭐가 수식이고 뭐가 가정법인데 왜 if의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데 해석은 직독직계의 원리와 절과 구를 이해하는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지면은요.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단어만 알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독해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말하기가 아니라 독해는 단어만 알면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린다고 약속을 드린 대로 약속 지킬 테니까요. 여러분 꾸준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